소리를 하지? 아이고. 지금 넘어질 뻔 하시면 안 돼요? 잘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네. 저 보통 사람은 좀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죠. 예. 예, 그럼 저희 생활의 달인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예.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생활을 예, 하시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예. 한번 확인하셔야지. 예.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아,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예, 자, 가세요. 가겠습니다. 예, 예. 가세요. 됩니다. 예, 예. 아, 항상 저렇게. 어우, 점프. 뭐? 이 제가 따라가겠죠, 사실. 근데, 어우. 야,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정전이 캐릭터 잘못 잡았다. 뻗었어. 신이 이제 쥐내릴 것 같아. 또 오네. 예. 아, 예. 죄송한데 좀 뻗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여기가 딱 포인트예요. 아, 이쪽. 예, 여기 굉장히 앉아보세요. 아. 저쪽에 보시면 저기 설산 보이시죠? 저 산 정상에. 아니 근데 조금 더 위에가 잘 보일 텐데. 아니야. 여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예. 왜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포인트거든. 계속 이동하시죠. 야, 아, 이동하시죠.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예. 이런 산을 걷기도 뭐. 힘든데 뛰어다니시니까. 그렇죠. 예, 경치도 좋지만. 예, 아우 저희는 일단 일어나겠습니다. 예, 저희는 예. 깜짝 놀라. 예. 이거 방송 나가면 시청자분들 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아, 자. 아, 뭐 이렇게 물렁물렁하시네요. 아. 말 잘못해가지고 계속 뛰게 생겼네. 무진만 피해야지. 여기 가면 스태프 두 분이 포기하셨겠어요. 그냥 몸만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손에 이걸 들고 가려니 제가 그렇게 올라가 봤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나마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서 찍기도 하고 카메라 감독님도 도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강 찍어야 돼. 왜 안 올라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경철아! 어디야? 여기 봐봐. 어때? 언제부터 올라가셨어? 얼른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영이가 저보다 먼저 앞에 가고 있다는 거. 그럼 가야죠. 보영아, 그 등산은 많이 해봤어? 아빠랑요. 그치, 많이 해봤지. 많이 해봤어. 산 처음 타는 사람 아닌 것 같아. 300 오빠 장난치다가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괜찮아. 힘이 엄청 많이 나와. 체력 있으니까. 난 아주 조용히 천천히. 천천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산은 아빠랑 이제 좀 타보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 오빠들이 다 청계산만 할 거라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좀 힘들더라고, 숨이 차고. 근데 서건 오빠가 얘기라고 페이스 이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 발에 맞춰서 호흡을 고르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 일단 산에 올라갈 때부터
저는 보영이 걱정밖에 안 했고 보영.